구글이 언어장애나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도 눈썹을 치켜올리거나 미소를 짓는 방식으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. 새로운 서비스 카메라 스위치는 2015년 출시한 스위치 액세스 기능을 개편한 것으로 이용자 얼굴 동작을 감지해 스마트폰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. 전면 카메라를 활용해 이용자가 입을 벌리거나 눈썹을 치켜올릴 때 혹은 미소를 짓거나 상하 좌우를 응시하는 등 움직임을 인식해 통화, 메시지 전송, 음악 재생 등이 가능하게끔 한 것입니다. 또 다른 기능인 프로젝트 액티베이트는 이용자들이 이러한 제스처를 통해 녹음된 문구를 재생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사전 설정된 기능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. 미국과 영국, 캐나다, 호주 등 4개국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